나는 내 주제를 안다. 물건 하나 살 때 할부 3개월 지르는 거지에 자전거를 도둑맞아 학교까지 걸어다니는 못생긴 뚜벅이. 그렇기에 이런 과분한 관심을 내게 주신 흑자님과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랬다. 과감하게 작업 비하인드 영상 강의를 올려본다. 참고로 가격은 59만원이다. MR을 다운받는다. MR은 유튜브에 치면 많이 뜬다. 가사는 얼추 알고 있기 때문에 가사 박제에 맞게 개사를 시작한다. 존나 힘들다. 6시간 걸렸다. 살려줘요. 얼추 계산은 끝났다. 개사가 끝나면 30%는 마무리가 된 거다.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부분과 화음으로 들어갈 부분을 구분한 뒤에 녹음을 시작한다. 하지마. 메인을 깔아줬으면 이제 화음을 넣어보자. 별다른 아이덴티파이는 없다. 먼저 한번 불러준다. 그리고 화음을 넣어주는데 나는 그냥 감대로 넣는다. 이렇게 두 번만 들어가도 괜찮아지지만 밀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에 부른 대로 한 번 더 불러준다. 화음을 넣는다고 퀄리티가 확 올라가진 않는다. 원곡을 들어보면 이렇게 잔잔하게 목소리가 깔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만들어주면 퀄리티 상승의 아이덴티파이가 완성된다. 하는 것의 반복. 아빠 도와줘요. 얘가 나 괴롭혀요. 살인죄고소. 완벽해. 원래 3분짜리 풀 버전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요약 정리를 하고 고치고 녹음하다 보니까 1분이 되었다. 오히려 좋나? 다시 한번 많은 관심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노래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압도적 감사의 아이덴티파이.